이게 뭐냐 이게. 제대로 찍어야지.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거 리플렉 보시면서 올라가신 거. 예. 보자. 일아 봐. 응. 과연. 딱 보니까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전시회를, 그죠? 아 여기는 또 뭐 나비야, 색다르다. 추상. 응. 나비야 추상. 응? 나비. 야 이봐. 술 만들었으려나? 어? 주광리에서 만들었지. 인도네시아. 토분을 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건 어디 거야?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가 뭐래? 뭐. 발음도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마다가스 키르. 아, 동희 형이 별자리 여기. 아, 예, 보러 오셨어요?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 코너는 별마로 천문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별마로 천문대가 지금 이제 그 전시 제목이 별자리 이야기 해가지고 아틀라스 스토리라고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 관심 없는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별자리예요. 아. 네, 별.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예. 중요한 별자리. 아. 나름대로 설명해 주니까 듣게 됐는데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아유. 이쪽으로. 예. 아, 네, 서양의 지도인데 아틀라스라고. 그리고 어머니 허리 아프시네. 아, 이게 이 허리 아픈 게 고질병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천문 비략초라는 이제 그 허리도 아프고 또 제가 또 오자고 해서 왔잖아요. 아, 티는 못 내고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어떡하면. TV에서 보이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거 하고 직접 가서 이렇게 관장님이 뭐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머리 속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감동을 했는데 우리 매니저님 미술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는데 더 감동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머님은 관심도 없으신데 아버님만 신난 것 같아요.